깎아놓은 이 껍질로 요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 사과 껍질을 이용해서 건강한 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요 사과가 아니라 사과 껍질로 차를 만든다는 거죠? 먼저 사과 껍질을 조금 말려주시면 더 좋은데 집에 건조기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종이 포일을 깐 프라이팬 위에 사과 껍질을 올려서 골고루 구워주는데요. 아, 사과를 왜 조금 건조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과 껍질을 건조하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당도가 더 높아져요. 자, 포인트는 약불 건조인데요. 그래야만 비타민은 지키고 단맛은 올라간다. 수분이 날아간 것 같아요. 네, 이제 건져내고 네. 끓이기만 하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간단하네요. 주전자에 넣고 적당량 물을 부어준 다음에 맛이 우러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면역력에 좋은 생강을 넣어주세요. 그럼 향도 깊어지고 단맛도 증가한다고 해요. 자, 그럼 맛과 건강 모두 챙긴 사과 껍질 차 완성. 맛이 궁금해요. 맛을 안 볼 수가 없죠. 진짜 향긋하더라고요. 사과의 향이 향긋하다니. 진짜 그 달콤함이 여기에 다 응축된 것 같아요. 아까 그 껍질 버리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랬네. 진정한 사과 맛은 여기다 있었네, 진짜. 와.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금값된 무도 알뜰살뜰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껍질까지 이용한 요리를 해볼 거예요. 껍질로 요리를 한다고요? 네. 뭘 만드는지는 일단은 비밀로 하고요. 벗긴 무 껍질을 일정하게 채 썰어줍니다. 채 썰는 거 보니까 무생채 하시려는 거구나. 아니에요. 막걸리 안주.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은 듣도 보도 못한 무생채 프라이를 해볼까요? 에? 에? 뭐라고요? 뭔 프라이요? 감자 튀김 좋아하세요? 프렌치 프라이. 좋아하죠. 그럼 감자가 아니라 무를 튀겨요? 네, 맞아. 믿기진 않지만 일단 물을 소금에 절여줍니다. 자, 그럼 수분은 빠지고 식감은 감자와 비슷해진다고 해요. 10분쯤 절인 무는 거즈로 감싸서 쭉 수분을 빼주고요. 여기에 밀가루와 녹말가루를 1:1 비율로 넣고 쉐킷쉐킷 흔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튀길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어머, 이렇게 튀김옷 입혀놓으니까 그냥 감자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기름에 바삭바삭 맛있게 튀겨주면요. 감자 부럽지 않은 프렌치 프라이 완성입니다. 예, 기호에 따라서 치즈가루나 파슬리가루 여기 뿌려주시고요. 바로 한 입, 앙! 맛있어! 진짜 맛있어. 뒷맛에 먹어보고 싶어. 무에 달큰함이 있어서 감자보다는 수분감이 있으니까 목 막힐 일도 없고.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상추 대령이요. 지금 상추 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러니까. 상인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요. 상추로 냉국을 만들어볼 거예요. 시들시들해진 상추를 총총 일정하게 썰어서 끓는 물에 3초에서 5초 정도 살짝 데쳐주고요. 식감이 살도록 찬물에 식혀줍니다. 데친 상추는 삼삼할 정도로 양념을 해주고 물 500ml에 국간장과 깨, 식초로 맛을 더한 뒤에요. 마지막으로 넣는 게 얇게 썰인 사과네요. 원래 냉국에 설탕도 들어가는데 저는 설탕 대신에 과일 사과를 넣어서 좀 천연 단맛을 좀 높여주더라고요. 냉국의 주인공 상추를 넣어주면 이색별미 상추 냉국 완성이에요. 이 맛이 어떠냐면요. 상추가 이렇게 좀 흐물흐물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식감이 아삭아삭함이 살아있네요. 빨리 데쳐서 우리가 찬물에 담갔기 때문에 상추의 아삭함도 살릴 수가 있어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한상 대령이요. 껍질 버리지 말고 요리에 활용하셔서 건강까지 챙기세요.